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Y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및 이러한 제품들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속회사인 이제 SY 빌드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칼라 강판이나 구조용 단열 패널 등을 제조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SY 틸텍 같은 경우에는 데크 플레이트, 데크라는 이 주요 품목을 판매를 하면서 다양한 건설, 인프라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뛰어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계 중에서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이슈와 이제 테마성 흐름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SY는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관련한 수혜 종목으로 한번 부각받았던 것이 음악병동 테마입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고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성을 활용하면 좋은데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치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 정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낮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부분에 대한 방어 주격 성격도 존재를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조립식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러한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 사업에 있어서 빠르게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어 주격 성격도 존재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눌러줄 때마다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수혜주로서 강한 상승을 재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다양한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수혜 기업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내려온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과 에너지를 응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충분히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은 4,2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짧게 잡을게요. 테마성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4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Y에 대한 전략과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